my channel. So today is Sunday. We are coming to an end with Hit the Road. This is the epilogue, as you can see from the title. It's pretty sad. I've been loving Hit the Road so much. It has been one of my favorite series that I have reacted to of 17, aside from Going 17. But Hit the Road is just, my respect for them just grew more and more the more I watched it. And you know, finally we're coming to an end. We're watching epilogue, and then next week we're doing the music video, the song Us again. So I'm pretty excited, but let's just get straight into it. I'm pretty excited for this. Yeah. 이거 마지막으로 내일 1시에 공지 나갈 예정이야. 네. 그러니까 수고들 했어.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다들. 고생했다. 아, 진짜 기다리는 느낌이다. 네. 고생했다, 오늘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공연할 지역들이 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유럽 투어는 저희가 세븐틴으로서 처음 해보는 거였거든요. 하게 되면은. 그래서 네, 되게 아쉬워요. 나중에 꼭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게 마지막일지 몰랐다는 게 일단 너무 아쉬웠고, 예정됐지만 못 간 지역의 캐럿분들도 못 뵌 게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멤버들도 다 같이 속상했고. 뭘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뭐 이걸 불평할 수는 없는 거고, 와주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만하는 게 맞았고,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잘했다 하면서도 이제 기다렸을 팬분들의 마음도 생각하면 좀 더 I said it before, what I'm gonna miss the most is the intro. They look amazing in this intro. Look at that. They're so handsome. Epilogue. Us again. Mm-hmm. 제가 사실 연습생 때는 월드 투어 꼭 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은 없었고, 월드 투어라는 걸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살짝 좀 무서웠어요. 이 투어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공연을 정말 잘하는 애들이구나, 정말 잘하는 가수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목표도 있었고요. 울고 싶지 않아. 우리는 열정이 있다, 그리고 보여주겠다라는 거를 관객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에너지가 되게 세다 보니까 멤버들이 이제 시작이다, 보여줘야지, 다 부시자.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요. 2016년도 공연 영상을 봤어요.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하는 투어도 10년 뒤에 보면은 또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했고,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보이스 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그냥 세븐틴이 제 인생 같고 멤버들의 인생 같고, 저한테 세븐틴은 제 모든 거죠. 인생. 저는 가족들하고도 이 정도로 붙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절친 가족과 나의 힘. 어떤 데는 정말 친구 같고, 어떨 때는 정말 가족 같고, 어떨 때는 형제 같고. My heart.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다양한 존재예요, 멤버들은. 저라는 사람의 아주 큰 본질적인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옆에 가만히 있으면서 약간 말 안 해도 약간 좀 뿌듯한 느낌이 있어요. My heart is melting, guys. 지금 와 생각해보면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뭐 이런 시간들마저 나는 너무 좋았고 그래서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꼭 전하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은 조금 오글거려요 저는. 사랑해요. 아이! 아니 아니 7대 나왔어. 가도 의미가 어딨어요. 뭐 당연히 가장 옆에서 소중하고 없으면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할 것 같은? 저한테는 12형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라스트, 하나, 둘, 셋. 얘들아, 옆으로 쿠스야 잘 지내니? 얘들아, 왜 쿠스 형처럼 해맑게 웃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아파서 쉬고 있을 때도 멤버들이 그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나도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쟤들도 그런 생각을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좋았고 추억을 함께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죠. 하나, 둘, 셋. 라스트, 하나, 둘, 셋. 일단은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접 와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게 쉽지 않은데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감사함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성장하는 이 시간에서 같이 좋은 추억들이 쌓이고 그런 친구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죠. 그냥 먼 미래에 이 영상을 보면 이 순간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를 위한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Ode to you. 정말 너를 위한 음악들. 그냥 노래 한 곡 한 곡이 그냥 신나고 즐기는 것 이상으로 뭔가 마음속으로 와닿기를 모두가 원했던 것 같아요. 2시인가에 7시 갔다 왔어. 너무 아파서 뒤로 나온 거야? 익숙한 환경도 아니고 공연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아프거나 뭐 다칠 때도 굉장히 많아요. 뭐 어깨를 다칠 수도 있고 뭐 진짜 동작을 하다가 발목을 삘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멤버들한테는 되게 미안하죠. 뭔가 그 사기리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 팀의 그 에너지가 살짝 떨어지기는 해요. 너가 어디든지 틀릴 때라면 고민도 없이 뒤가섰던 그때 Must protect them at all costs, guys. 어렵다 내 맘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럼 같이 불러볼까요? 일단은 행복해요. 힘든 고생을 했던 우리를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시는 것 같아서도 좋고 또 그걸로 인해 저희가 힘이 되고
그냥 너무 고맙죠.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 팬분들의 마음을 내가 100% 느끼기에는 공연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짧게라도 대화를 해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번 투어에서 공연이 재밌었다면 다음 투어에선 더 재밌을 거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고, 끝까지 부딪히면 저처럼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거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더 열심히 할게요. 네. 말 그대로 끝내지 못한 투어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깊은 투어였다고 생각을 하고, 훨씬 더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뵙는 게 저희 목표이고, And the next time they have a concert, you're gonna see me there, guys. 만나지 못했던 캐럿분들과 응원해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잘 이겨낸 상태입니다 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팬분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누군가를 몇 년 동안 좋아해본 적은 없어요. 팬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사랑이 너무 그래서 감사하고 대단해 보여요. 받은 사랑을 저도 돌려드리고 싶고 좋은 영향으로 다가가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17. Very bittersweet moment. Oh, my heart is just like, I'm really gonna miss Hit the Road. Like, just watching everything, it's just my heart. But I really enjoy that. I do have a show in mind, a series I have in mind after like Us Again. I was thinking of, I already know a series that some of you guys were asking for, so I might do, I'm not sure yet. But of course, I'll give you guys an update. But if you guys like this video, give this video a big thumbs up and hit that subscribe button if you haven't subscribed so yet. Also, hit that notification bell to be notified every time I post a new video. Yeah, my heart is just, yeah. I love you guys. See you next time. Bye.